오늘 뉴스타파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물론 해외 순방이 큰 성과를 가져왔다면야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청와대의 홍보와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순방 외교로 5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홍효진 기자가 꼼꼼히 따져보니 엉터리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의 한 산업단지. 청와대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회사로부터 이곳에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서 거둔 가장 큰 투자 유치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취재진이 찾은 이곳에는 솔로파워 코리아라는 한미합자회사의 신축공사 안내팻말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곳이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광주의 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부지입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곳에는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2년째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대지에는 현재 잡초만 무성합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투자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정부가 나서 체결한 부지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원래 이제 공장 부지 계약일로부터 1년간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한 거죠. 그거 못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했죠. 부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언제 부지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2014년 10월 중순경에 했을 거예요. 투자 유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부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정 때문에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박 대통령의 방미 때 7천만 달러, 우리 돈 77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다고 발표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관광 레저시설은 2년이 지났으나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과관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1천만 달러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없어서. 강원 도청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도 모두 7천만 달러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투자 유치 실적을 홍보했던 정부 측에 물어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국에 있는 G사가 7천만 불을 투자한다라고 했던 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소 미국 현지에서 해당 기업이 그 자금 조달을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국에 투자한다고 발표된 미국의 7개 기업 가운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투자를 한 곳은 보잉사 단 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6곳은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내세운 투자 유치 성과도 양태는 비슷합니다. 2013년 11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결과 충북 오송에 프랑스 국영기업 LFB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합작회사가 있어야 할 부지에 아무것도 들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공유는 진행되는 게 여러 가지 제한상에는 조건이 많잖아요. 하다가 그냥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도 없다 그랬는데. 보류 상태인 것만 틀림없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로 청와대가 발표한 투자 유치 규모는 5개 기업으로부터 3억 7천만 불, 하나 4천억 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이 5개 기업 중 한 곳은 현재 투자가 보류됐고 나머지 4개 기업들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기업의 투자도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유치 사실을 발표한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의 R&D 센터는 이미 대통령의 유럽 방문 7개월 전 국내 입주를 결정하고 지자체와 투자 협약까지 맺은 상태였습니다. 500명의 국내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독일 전자기업 지멘스의 아테지역 본부 투자 유치 사례 역시 대통령의 유럽 순방 6개월 전 이미 확정돼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이탈리아 베르살리스 사의 합작에서 설립 것. 벨기에 화학회사 솔베이의 국내 화학공장 투자 유치권도 이미 순방 이전부터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인도 순방 때 청와대가 발표한 마인드라 쌍용차 회장의 1조 원 투자 유치 사례 역시 3년 전 마인드라 회장이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이미 밝혔던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투자 유치가 확정된 내용들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로 둔갑시킨 게 아니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관련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투자 신고식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 쪽에서 그러면서 저희 쪽에 이제 전략팀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가신 김에 또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간 김에 뭐 좋게 이게 뭐라도 하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뭐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신 걸로 전 얘기는 들었어요. 뭐 그러면 유럽 순방과 별개로 설치가 될 센터는 설치가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유럽 순방 안 가셨어도 설치됐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 신고식을 주최한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투자가는 자기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과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코트라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기업의 내부 서류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투자 신고식에 참여했던 외국 기업은 사실 박 대통령 방문 한 달 전 이미 한국에 설비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투자 금액도 청와대가 해외 순방 성과로 발표한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의 또 다른 내부 서류에는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이 기업 관계자에게 정부가 주최하는 투자 유치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 정부 대표가 공식 방문단으로 방문합니다. 이 시기에 방문단은 외국인 투자 신고서에 관한 서명식을 실시하기를 원하며 서명식 행사 참석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코트라는 항공요금과 호텔 숙박 비용은 코트라가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투자 유치가 이미 확정된 사례를 해외 순방 성과로 치장하기 위해 외국 회사의 관계자에게 항공료, 숙박료까지 제공하며 사실상 투자 유치 쇼를 벌인 셈입니다. 세일즈 외교는 어느 나라 선진국 정상들도 다 하는 그런 외교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자체에서 나무랄 수는 없겠다라는 점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과장되거나 또는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합치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정부가 자신감을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공무원은 이런 식의 투자 유치 쇼를 위해 관례적으로 해외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를테면 세금 면제 이런 거 좀 많이 해준다던가 저희가 나갈 때 주로 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 유치식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해외 기업을 우리나라 유치하려면 아마 이제 정상 계기에 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완화를 해줄 테니 유치를 해라. 그래서 네. 유치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빨리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각종 혜택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혜택을 주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외자 유치인데 사실은 산도나 드리아드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는 외국계 기업들한테 막 퍼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 10년 정도 부지 무상으로 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금을 면제를 해버리거든요. 특히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안 받으니까 지역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50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외 순방에 809개 기업이 동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그간 경제사절단 활동을 통해서 한 502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압니다. 중동, 중남미 순방 이후 밝힌 투자 유치 성과까지 합하면 566억 달러.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얼마가 투자됐고 얼마만큼이 순수하게 대통령 순방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해외 순방 직후 보도자료까지 내고 투자 유치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부는 정작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그것은 기업들의 영업 비밀이라며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세부적인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회사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어디에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리한 것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성실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건지. 보내주신 질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취재 방향이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뭐 대응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 달 취임 후 네 번째 미국 방문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는 과연 또 얼마나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할지 궁금합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